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체크미트로 갑니다. 이번에 씨랑 플레이해볼 게임은 심즈4라는 게임인데요. 네, 이 게임은 말이죠. 뭐 심즈 시리즈라고 하면은 꽤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전 이번 게임으로 심즈 시리즈는 완전히 초면이에요. 정말 심즈라는 게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심즈라는 게임 자체를 실황 플레이해보는 것도 뭐 처음이고, 게임 자체를 이제 플레이해보는 게 처음이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뭐 걱정이 됩니다만, 뭐 한번 실황 플레이를 해볼까 합니다. 제 지인분이 심즈 실황을 한번 해줬으면 한다고 선물까지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실황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황을 재밌게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실황자이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뭐 코멘트를 찍거나 그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심지를 실황을 찍으면서도 재밌을까 싶은 그런 걱정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하면 되는 건가? 심지 시리즈는 진짜 완전 초면이에요. 심 만들기 시작하기. 심의 인생은 심 만들기에서 시작됩니다. 심들의 이름을 짓고 성격과 외모를 디자인하는 방법은? 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완성되면 어떻게 새로운 집으로 입주해서 그들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뭐, 사람을 조정하는? 사람을 뭐, 키우는 그런 게임인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과연 어떤 게임일진, 완전 미지수라 가지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 마음 같아서는 여성을, 키우고 싶습니다만 뭐 여기선 뭐 포근하게 남자로 갈까? 그다지 외모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여기서 기본 걸음걸이 이게 뭐야? 여기가 일단 개성 패널이라는 데 같네요. 성별, 나이, 관계 등을 여기서 지정하세요. 다정함, 자신만만함, 청량함. 그렇구만. 발랄한 걸음걸이. 거만한 걸음걸이, 발랄하니? 이건 됐어. 이게 가장 나은 것 같은데, 이건? 이게 좀 남자다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있구나. 그러면 뭐 나는 사나이답게 터프하게 가볼게요. 뭐 이거는 이걸로 괜찮겠지. 그리고 청량함, 다정함. 자신만만함. 자신만만함으로 갈까? 이건 뭐지? 아, 이건 목소리에 그거 같네요. 뭐라고 할까? 톤의 높낮이? 높낮이? 그런 거 같네요. 이쪽으로 갈수록 좀 굵어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좀 얇아지고. 그럼 뭐 저도 제 목소리도 제가 말하기 뭐하지만 중저음인 목소리이기 때문에 중저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정도쯤 되려나? 이 정도가 중저음인가? 모르겠네. 성인, 청년. 성인이랑 청년은 뭐가 다른 거지? 뭐 청년으로 갈까? 그리고 야망. 야망이래. 야망은 심이 평생 동안 추구하게 될 목표입니다. 야망 버튼을 클릭하여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가족, 사랑, 운동, 일탈, 인기, 음식, 자연, 재산, 지식, 창의력. 그렇구만. 그러면 이름 정하는 것도 있네. 이름도 뭐 나중에 정할게요. 그러면 뭐로 하지? 사랑으로 할까? 사나이라면 역시 인생은 사랑이지. 그리고 영혼의 동반자, 연애 중독자. 이거는 뭐 영혼의 동반자로 할게요. 이런 거에 살짝 나도 로망을 가지고 있어. 특성, 일단은 이름을 좀 정하고 싶은데, 아, 이름은 그냥 나중에 정할까? 특성 고르기. 특성은 심들의 행동과 소망을 정의합니다.
특성이라. 광대. 아, 장난스. 아, 이런 거구나. 이거는 뭐 성격 같은 걸까? 그렇구만. 취미. 이런 것까지 정해야 돼? 하. 이런 것까지 정하는구나. 광대, 낭만주의자, 다혈질, 자신만만함, 유쾌함, 우울함. 나랑 이 심을 나랑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은 우울함인데. 창의력, 천재, 활동적. 천재로 할까? 너무 좀 그런가? 자기애가 느껴지나? 유쾌함으로 할까? 유쾌함 아니야. 역시 사랑이라고 하면 낭만주의자가 아니겠어? 오. 낭만주의자 갈까? 낭만주의자 같지가 않은데. 그냥 너무 느끼한 사람 같은데. 괴짜. 비디오 게임을 할 때 행복해하고. 이걸로 할까? 이거 딱 나한테 맞는 것 같은데. 식도락 할까? 식도락 할까? 예술 애호가, 책벌레, 음악 애호가, 완벽주의자. 괴짜로 할까? 연애를 좋아하면서 괴짜라는 것도 참 어떨까 싶긴 한데. 라이프 스타일. 게으름, 깔끔함, 덤벙거림, 미치광이는 무섭다. 물질주의자. 먹보, 속물, 야심가. 야외활동 선호, 유치함, 지저분함. 뭐 깔끔함으로 갈까? 아, 깔끔깔끔해. 사교성. 아, 그냥 사교구나. 사악함, 야비함, 의리. 의리! 죄송합니다. 외톨이. 외톨이로 할까? 지금 나랑 똑같이 하려고 하면 외톨이가 맞긴 한데. 외톨이로 할까? 아, 그래도 외톨이로 하면은 지금 이거랑 좀 모순되려나? 그러면 선량함으로 할까? 아이들을 싫어함. 이거는 좀 그런데. 외향적임. 선량함으로 가자 그냥. 어? 아, 이건 지금 못하는 거네? 괜히 했네 그러면. 이름. 아, 나 아직 이름 안 정했는데? 뭐 일단 외모 할까 그러면? 뭐 그러면. 되게 미남이시네요. 얼굴. 이걸 어떻게 정하는 거지? 그냥 여기 있는 것 중에 고르면 되는 건가? 그러면 가장 내 스타일인 건 이건데. 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떨까 싶지만. 뭐 이렇게 놓을까? 특징. 아, 그러면 아니 XX 이 점만 이렇게 놓을까? 제가 실제로 눈물점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이거 뭐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놓을까? 턱. 일단 머리 모양부터. 머리 모양? 지금 내 머리 모양이 뭐지? 지금 내 머리 모양도 모르다니. 이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색깔은 뭐 이 정도로. 긴 머리, 보통 머리. 뭐 이렇게 해놓을까? 그나저나 캐릭터 만드는 것도 되게 시간 오래 걸린다. 아마 여기는 컷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은 배속으로 하거나. 턱수염은 뭐 적당히 이 정도로 있는 편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해놓을까? 이거 왠지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자. 모자가 참 희한한 게 많이 있네. 이거는 좀 그렇다. 이거 멋지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창 있음, 챙 없음. 아, 창이래, 챙. 이거는 됐다, 이거는. 이런 것도 꽤 멋있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어쌔신 크리드 같아가지고. 멋지군. 뭐, 무전하게 이 정도로 갈까? 액세서리. 개인적으로는 피어싱 같은 건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가지고. 뭐, 먹거리 정도로 해놓을까? 화장. 화장? 어우. 화장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어우. 광대고통증 같은 거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즐겁하겠다, 완전. 오. 좋네요. 아니. 됐다. 그러면 뭐 이 정도로 됐나? 아, 이제 옷이구나. 옷까지. 옷은 그냥 이 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것도 충분히 멋지지 않나? 그냥 이 정도로 가자. 체형 수정. 아. 너무 근육질 있는 것도 별로란 말이지. 살짝 마른 듯 하면서도 근육이 있는 편이 좋은데. 내가 이런 말 하니까 되게 이상하게 들린다. 문신. 문신이라. 그래도 뭐 사나이답게 하나 둘 정도 해줄까? 문신 정도? 이렇게 해둘까? 멋지군. 의상은 뭐 이 정도로 괜찮지 않나? 전신, 하의, 액세서리. 아, 액세서리는 일단 해두자. 액세서리는 뭐 해둘까? 양말 이거는 너무 싸구려 티가 난다. 뭐 적당하게 이 정도로. 아, 근데 안 보이네. 뭐 됐나? 그리고 반지? 뭐 이 정도로 됐겠지. 멋져. 이걸로 근육량 같은 것도 저장할 수 있네. 조정할 수 있네. 심 추가하기. 그럼 이제 여기서 이름 입력하고 완료 버튼 누르면 되는 걸까요? 캐릭터 만드는 것부터 엄청 걸렸는데. 그럼 이름은 뭔가 멋진 이름이 없을까? 네, 아무리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제 걸로 할게요. 그냥 저의 닉네임을 적어놓겠습니다. 가자! 라이브러리? 뭐 가자. 이름을 꽤나 고민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제 닉네임으로 정하네요. 입주하기. 심들은 살 곳이 필요합니다. 윌 월로스 크릭이나 오아시스 프링스에 있는, 아, 스프링스에 있는 완벽한 집 몇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특정 이웃과의 활동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더 심4에서는 언제든지 마을에 이사하거나 방문할 수 있으니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군요. 마을 선택. 너무 비싸서 입주할 수 없대. 그럼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지? 비어있는 부지. 여기쯤인가? 이런 것들? 이건 너무 비싸네. 지금 딱 보이는 건 이거 세 개밖에 없는데? 침실 하나, 욕실 하나. 여긴 뭐지? 오아시스 스프링스. 아, 여기가 가장 낫구나. 그럼 여기다 하지 뭐. 들어가기에 딱 맞는 집이 있을까? 여기가 가장 낫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로 갈까? 왠지 이런 분위기의 집이 멋져 보인단 말이야. 왠지 모르겠지만. 그럼 뭐 여기로 할까? 왠지 이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가고 있음?
이사 가자. 우. 이걸로 마이홈이 생기는 거군요. 과연 어떤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근거리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과연 어떨까? 새로운 기능이 매우 많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다루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짚고 넘어갈까요? 먼저 심드를 조작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심드를 조작하는구나. 하... 확대 축소. 이렇게. 아, 이런 게임이구나, 심즈가. 이런 것까지는 전혀 몰랐네. 지금까지 스샷 같은 걸로 봤던 거는 그냥 집안에만 있는 그런 분위기 뿐이었는데 이런 것도 되는구나. 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로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튼? 아래? 아. 아, 됐다, 됐다. 오, 깜짝 놀랐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 마우스가 오른쪽 클릭이 잘 안 되는 상태여가지고 이건 좀 힘들겠다. 카메라 설정도 뭐 바꿀 수 있네. 일단 확대하자. 확대로 좀 이쪽으로 가봐. 클릭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여기로 가. 여기로. 이리로 와. 벽 버튼을 클릭하세요. 벽이 어디 있어? 벽? 가! 왜 안 갔지? 헤이! 움직여! 나의 분신이여! 왜 움직이질 않지? 원래 이런 건가? 낭만적인 행동하기. 함장에 대해 논란하기, 논쟁하기? 이게 뭐지? 아, 정지돼 있네. 그렇네요. 아! 정지가 돼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오. 여기가 이제 나의 집인가? 다녀왔어. 아무도 없지만. 아무도 없는 집에서 다녀왔어 하는 것도 참 씁쓸하네. 벽도구. 아, 이거구나. 아하하하. 그렇구만. 더블 클릭. 카메라 따라다니기. 우클릭. 이러면 되는 건가? 아, 이걸로 이제 그걸 하는 거구나. 이게 어디 갔어? 아, 화장실 갔구나. 내가 안 보고 있을 때 화장실에. 아, 뭐 그런 것까지 나는 뭐 참견하는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게임하기. 메이트는 괴짜입니다. 괴짜심은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고 타고난 지식 덕분에 세상 속에서 희귀한 수집 아이템을 찾아내는 데 뛰어납니다. 지금 게임하고 있는 거야? 게임을 할 거면은 뭐 좀 더 고급스럽게 해야지. 그거 휴대폰을 서서 그렇게. 적어도 어디서 앉아서 할 것이지. 컴퓨터, 태블릿 모션 게임기? 휴대폰을 기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구나. 액션 대기열. 이건 아까 전에 해봤죠. 활성 대기열. 그렇군요. 멀티태스킹. 한 번에 하나의 행동으로 제한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율성. 심들은 각자의 감정, 특성, 욕구에 기초한 독립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놀라게 하거나 기쁘게 하거나 가끔은 당혹스럽게 만드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군요. 다양하고 깊이 있는 감정. 심은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감이 어떻게 심들의 하루를 달라지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영감? 영감받음. 저희가 심에게 영감받은 무들렛을 주면 심들은 영감받은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창의적인 활동을 더 뛰어나가도록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활동이란다. 감정입니다.
심히 영감받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감정 위로 커서를 가져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감정 위로? 이거? 감정 위로? 이거? 아, 아니고, 아니고. 이거? 이건가? 뭐 알았어요. 아, 이건가? 아. 이거? 미친 계획 제안하기래. 뭐라고 있는 거지? 영감받은 심이 요리를 하고 싶어 하는군요. 영감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맛있는 요리를 할수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요리하기를 선택하여 식사를 준비하세요. 냉장고? 이거? 냉장고? 요리하기. 뭐 요리해볼까? 이런까지 되는구나. 자유도가 꽤나 높긴 높다. 가든 샐러드. 그렇네. 그러면 나는 케이크 먹을까? 아, 이 게임을 시작하고 첫 식사가 케이크라니. 이 얼마나 호화스러운가. 요리는 어디서 해, 근데? 응? 요리를 안 해? 이러면 되는 건가? 계속해. 그냥 처음부터 여기 가져와가지고 요리하면 될 곳이지 뭘로 저기 갔어? 아. 요리 기술을 획득했습니다. 심히 연마할 수 있는 기술은 그 외에도 매우 많습니다. 이 패널을 열고 기술에 대해 알아보세요. 기술이라. 왜 가장 처음 있는 게 비디오 게임일까요? 가장, 뭐, 나랑 잘 맞는 기술이긴 합니다만. 기술 향상시키기. 패널에서 기술 이름 위로 커서를 가져가면 해상 기술과.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도 있구나. 뭐, 사람을 키우는 거니까 이런 것도 있겠죠.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뭘 하려고. 지저분함. 나 깔끔함으로 했는데? 불편한 감정. 당신의 심이 위생육구 때문에 불편합니다. 엄청나게 악취가 심하군요. 아니, 그건, If not brah. 나 때문이 아니잖아. 감정으로 커서를 가져가.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래, 뭐, 사람을 이렇게 뭐 보는 거니까 뭐, 이런 것도 뭐, 보겠죠. 샤워기를 클릭하거나, 심히 스스로 위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아, 허허허. 그렇구나. 욕구 패널. 심의 욕구는 여기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욕구를 잘 관리하는 심이 인생에서 더 성공적입니다. 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 용변, 재미, 허기, 사교, 에너지, 위생. 이게 높을수록 이제 안전하다 뭐 그런 거겠죠? 그렇구만. 이 근데 언제까지 씻을 거야? 모자이크가 좀 부자연스럽지 않나? 뭔가 너무 진하게 모자이크가 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슬슬 나와. 너무 오래 씻는다. 욕구. 뭐 그럼 잠깐 이대로 냅둘까? 좀더 앞쪽에서, 앞쪽에서, 좀더 앞쪽에서, 좀더 앞쪽에서, 좀 더, 좀 더, 아! 안 가지네. 뭐, 그러면 그거대로 됐지만. 어디 보자. 나왔다. 불편함이 있네? 끔찍한 샤워. 에?
잘 씻었잖아, 왜? 싸구려 샤워기에는 아 싸구려 샤워기에서 긴장을 아니 잠깐 클릭 잘못됐다. 됐다. 달래주는 물줄기가 아니라 우박을 맞은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샤워기를 바꾸라는 건가? 생각에 잠겨 샤워하기, 빠른 샤워하기.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거는 일종의 버프 같은 느낌일까? 이거는 이런 걸 뭐라고 하지? 디버프? 뭔가 피해가 되는 버프 같은 거? 아마 이건 그런 느낌이겠죠? 지금 딱히 욕구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게임하네. 그럼 이제 뭘 하면 좋은 걸까? 아, 이제 없어진다. 조금 있으면. 그럼 이제 잘까? 한숨 자자. 피곤하는 것 같은데. 아, 나의 분신이여. 너도 이제 막 태어나서 꽤나 졸릴 거야. 한숨 푹 자렴. 순간 뭔가 치마 같은 걸로 갈아입은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이거 잠자면 밤 되거나 그런 것도 있을까? 되게 많이 자네. 아, 그래도 한숨 자는 거니까 뭐 그럴만도 한가? 아, 개운하다. 심이 노랗게 돼 있는데 저거는, 아! 배고프구나. 배고프면 밥을 줘야지. 저녁을 먹자. 혼자 먹네? 자기가 만든 걸 먹고 자기가 그렇게 놀라면 어떡해. 함정에 대해 논쟁하기. 논쟁이라? 낭만적인 행동하기. 심을 클릭하고, 클릭? 조깅하기? 니가 요리한 걸 먹었으면서 니가 그러게 되면 어떡해. 바보같이. 그러면 이제는 뭘 하면 좋을까? 그럼 뭐 그런 거로 일단 이번 파트는 여기서 끝내줄까요? 뭔가 캐릭터만 만들기만 하고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뭐 이번 파트는 일단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파트부턴 좀더뭐 밖에 나가보거나 뭐 그런 걸로 좀더 뭐랄까 사교적인 행동을 해보고 싶네요. 뭐 그런 거로 일단 이번 파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봬요.